안녕하세요. 고생기타의 고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고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한 아주 명곡 중에 명곡인데요. 오늘은 그런 리메이크 버전 말고 김광석 씨 원곡을 가지고 강의 영상과 커버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 진행과 리듬도 진행되어지니까요. 16비트 잘 누리면서 충분히 반응하시면서 커버도 받으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슬래시 G. A마이너 잡은 손가락에서 3번 손가락을 들어서 6번 줄에 3프렛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슬래시 F샵. 이 엄지손가락 thumb을 이용해서 6번 줄에 2프렛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뭐 3번 손가락은 이렇게 A마이너 포지셔닝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E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와 리듬을 설명드리고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래는 팝뮤트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팝뮤트라는 건 뭐냐 하면요, 손가락 바닥 있죠? 요 바닥 부분을 팜이라고 합니다. 요 바닥 부분을 기타의 브릿지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새들, 브릿지 핀과 새들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손을 얹어놓고요, 줄을 이렇게 베이스라인 위주로 쳐주시면 이렇게 맹맹한 소리가 나게 돼요. 요 소리를 팝뮤트라고 합니다. 자, 요걸 띄워줬다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악보상에 보시게 되면 인트로부터 A마이너가 나왔을 때 타빌레이트 악보 5번 줄에 개방엔 0번 프렛 밑에 점이 찍혀있죠? 바로 그 포인트에서 요런 팝뮤트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요, 햄머링이라는 겁니다. 햄머가 뭐죠, 여러분? 망치라는 소리잖아요. 망치는 마치 줄을 이 손가락을 망치로 때리듯이 이렇게 어택을 해주라는 거예요. 연음시키는 방법인 건데요, 오른손으로 어택을 하지 않고 친 다음에 바로 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 사운드가 같이 배열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팝뮤트 진행을 한 다음에 2, E, N, A. 오른손의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굳이 스트로크를 말씀을 드리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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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up. 이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A마이너, 그 다음에 A마이너 슬래시 G, 그리고 A마이너 슬래시 F샵, 그 다음에 F, G7, 라, 솔, 파샵, 파. 이런 베이스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차분히, 천천히 리듬을 진행하신 이후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 것 같아요.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인트로 4마디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팝뮤트와 연속되어진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중간에 4분의 3박자 1, 2, 3 한번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런 스크래치 톤도 한번 나오네요. 인트로 중간에 4분의 3박자 한마디까지 해서 5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A마이너.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 8마디 진행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네 번째 박자,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에 네 번째 박자 E7이 나왔을 때 4, E, N, R 요 진행이 한번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마디 진행 쭉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파하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젖던 기억들이 기억나네요. 바람에 날려 나의 노래는 네, 이런 식의 진행이에요.
연결해서 B 파트 진행도 방금 전에 했던 진행이 나오는데요. 끝에 A-F#F# 한 마디 4분의 2 박자 한번 나온 다음에 두 마디 섹션 V가 나옵니다. 이때 1이 아니라 2이 아니라 3이 and 4 and 1 and 2이 아니라 3 이런 진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 파트 여섯 마디 연결해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박자 1 and 2 E and a 3 and a 4 and a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C 파트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행은 1 2 3 4 and a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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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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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up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C 파트에서 섹션은 1 자, 그리고 다음 섹션은 1 and 2 3 and 4 e and 이런 섹션이 연달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 파트 연결해서 총 16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인트로드 5마디 진행인데요. 인트로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C파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인트로까지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 5마디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3, 4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진행은 C 파트 다시 두 번 반복을 하고요. 아웃트로 끝까지 16마디 진행을 하면서 페이드 아웃 조용히 노래가 사라지는데요. 아웃트로에서 마지막 네 번째 박자면 4 and a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8마디만 보여드려 볼게요. 아웃트로 8마디 보여드릴게요. 3 4 진행이 되어지면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파뮤트 파뮤트와 파뮤트를 안 했을 때 톤 메이킹 차이를 명확하게 두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한 번에 운지가 되셔야겠죠. 그 다음에 박자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방금 두 가지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를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박자 BPM 89 속도로 여러분 못 따라오신다고 하시면은 거의 2분의 1 배속 정도로 속도 확 줄이시면서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내 손이 익었다 싶으면 속도를 서서히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스크래치와 그리고 심표까지 표현하시면 멋들어지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김강석 씨의 먼지가 되어야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혹은 다음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이 조금 바쁜 일들이 좀 많아져서요. 제가 업무들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혹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생 기타의 동생이었습니다.